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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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 아, 됐다. 목이 좀 안 풀려서 갑니다. 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탑이 마오카이란 말이지. 그럼 초반에 Q와 E 둘 중에 어느 것을 할지 문제로다. 내 손은 피로 물들었어.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슈퍼 슈퍼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야겠구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요새 그렇지 그림자를 떨어서 땅 꼬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오늘이 지나면 오랫동안 방랑했지.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 같아. 쇼부 쇼부님께서 아 벌써 6기를 더 잘 들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 6점이 아니야. 저분의 전재산이야. 전재산을 줄 정도로 감동받았다 이거지. 감사합니다 쇼부님. 기다리자. 토끼리분이라 그런지 상당히 경쾌하구만. 숲을 속에 있어야 어울리지 얘는. 예지가님 감사합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일단 스마트키 다 써야 돼. 좋아, 일단 스마트키 다 쓰고. 역시 키는 스마트키, 컴퓨터는 스마트컴, 자매품 준 시스템도 있어요. 좋았다. 일령님 초콜릿 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좋아, 이거 하나 먹어주고. 다들 다같이 먹고 살아야지. 준 시스템만 먹고 살면 되나? 다 잘 돼야지. 다 좋은 저 사이트들인데, 양심적인 회사들인데 다. 좋아. 좋아. 콘치비님 감사합니다. 약간 준 시스템 마인드는 그런거야. 준 시스템 차단님도 근데 나같은 마인드야. 이제 컴퓨터를 많이 파는데 의의를 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다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준씨는 사장님이 아니 컴퓨터를 내가 전세계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싸고 좋은 컴퓨터를 보급해서 컴퓨터로 더 이상 사람들이 손해 안 보는 세상을 만들겠어. 그래서 준시스템이 태어난 배경이 그거예요. 준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때리기만 했는데 왜 더 많이 날았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리븐? 마이크가 더 세. 일단은 CS만 먹어야겠다. 네. 야 괜히 드러냈다. 괜히 마우카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거든. 아 전투력을 괜히 드러냈는데 이거?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됐었는데. 평캔을 못 넣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시력이 좀 저하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평캔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 정글 브랜드야? 시즌이 바뀌면서 많은 새로운 정글러들이 태어나는구만. 이러다가 정글 사람들 막 정글 브랜드 무시하는데 이러다가 인생님이 정글 브랜드 들고 나와서 캐리하지? 그때부터 정글 브랜드의 세상이 온다. 진짜야. 간첩 달린 감사합니다. 좋아.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좋아. 근데 저 CS 다 먹었어요 지금. 아시죠? 아군이 당했어. 저 CS 지금 다 먹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전멸 점화 없어 쟤. 쟤 점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점멸 썼으면
그거지. 저 사람의 스펠도 안 보고 전멸을 써버리는 한심한 리븐이 됐겠지. 하지만 나는 마오카이라면 당연히 당연지사 순간이동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안 했지. 그리고 정글 브랜드기 때문에 이거는 와드 안 사도 돼. 간다. 가시갑옷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마오카이의 새로운 패시브 같은 게 생긴 거 아니야? 때리는 사람한테 데미지 돌려주는 거? 너 너무 센데? 내가 지금 CS를 못 먹은 리븐도 아닌데 매우 센데? 하고서 CS와 파워는 좀 틀린 다른 분야긴 하지. 폭력을 끝내는 거. 아 좋아.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생각보다 두 개 정도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주 잘했다. 바람돌이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먹어서 난 지금 상당히 만족하니까. 내 손이 피로 만들었어. 전기병님 감사합니다. 지코형님 같다고? 야 너 지코형님 리븐 하면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지코형님 처음에 리신 할 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아프리카 방송국 박장대소를 잘 안 하는데 그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냈는데. 지코형님 보면서 지코형님이 늑대를 잡는데 57초가 걸리는 거 보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에요. 이제 딜 들어가네. 잘 가라. 좋아. 이제 딜 들어가네. 콤보는 상황에 맞춰졌으면 뭐야. 그니까 좀 일반적인 콤보가 아니라고 무시할 필요 없어. 좋아. 콤보는 상황에 맞춰 하는 거야. 상황에 맞춰. 콤보가 약간 이상했을 거야. 근데 콤보는 상황에 맞게 하는 거라니까. 학살 중입니다. 보이시죠? 저 평균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죽음이. 마우카이 순간이동이네? 집으로. 혼자 있을 땐 잘해 내가.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저 위야 위. 아니야 아니야. 잡자. 잡았다 이거. 이건 됐다.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빠삐형님 잡았다 이거. 지금! 아! 눈치가 빠른데 저 지금. 평캔 지리지? 개빨름 나.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르다. 나 고2.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디 사심? 어? 썸? 노노? 아 오케이 나 서울 하늘 가자. 고 간다. 과메기 먹고 싶다고? 그걸로 봤을 때 바다가 여기서가 중요해. 아 아깝다. 그냥 써야겠다. 아 여기서 그냥 들어왔으면 내가 잡은 건데. 오레벨이야! 오레벨. 4, 6이 아니야. 어! 석호모니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호모니님 감사합니다. 야 죽을 걸 살았네. 죽을 걸 살았어. 아 목숨을 더 소중히 해야 돼 지금. 죽을 걸 살았어. 좋아. 오레벨이면 할 게 없지. 자르바니가. 자르바는 근데 아까 정글 브랜드라고 했는데 뭐야? 아까 그 사기꾼 사기치고 나갔나? 아까 정글 브랜드라고 해서 내가 방심하고 있었는데 와드도 안 사고 정글 자르바니잖아.
아까 그 녀석 어디 갔어? 비어커 50리터니 감사합니다. 미드 자르반 아니야, 정글 자르반이야. 미드는 특패고. 아까 걔 누구야? 내가 그래서 와드도 안 샀는데. 오히려 근데 이 상황을 위기를 상황 저 뭐야 이득으로 모면하면서 더 아이템이 잘 나왔잖아. 사실상 어? 와드도 안 사면서 파밍된 거니까. 좋아, 평캔 빨라. 상당히 빨라졌어 평캔이. 평캔 같은 경우에는 큐로 이거를 큐를 쓸 때 내가 팁을 알려줄게. 얘를 죽이려면 여기다가 큐를 쓰면 안 돼. 얘한테만 딱 큐를 지정,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놔야 최대 사거리 큐가 안 잡혀가지고 넘어가질 않아. 넘어가게 되면, 사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평캔 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지거든. 봐보세요. 딱! 이제 잡은 거야, 저거. 자, 잡았죠? 미니언 다 잡았지. 진짜 힘들어 저것도. 미니언도 요즘에는 상향이 많이 돼가지고 딱 넘어가. 이쯤 오게 돼. 마오카이의 특성상 어? 나무잖아. 그럼 이 풀숲에 위급할 때, 개피일 때 풀숲에 들어오게 돼있어. 안정감을 느끼지. 아 없네, 안오네. 그래도 시도는 좋았어. 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위치도 좋았다. 좋아, 평캔 좋았어. 혼자 있을 땐 평캔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같이 있을 땐 안 되냐. 참 이상해. 파프 구이님 초콜릿 28개 선물 감사합니다. 비커 50리터니 감사합니다. 찾았는데 아니 안 돼. 또 혼자 중요할 땐 안 되고 마음의 부담감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일이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잘 못하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아무런 감정 기복 없이 해낸다면 내가 평캔을 넣을 수 있겠네. 그거를 부동심이라고 하자. 그래, 부동심이 답이다. 감정이 담긴 님 감사합니다. 평캔은 부동심이구나. 신발 사요. 신발 없어. 노노. 노노 안 와도 돼. 너무 많은 죽음이. 좋아. 와딩 와딩. 지금 CS와 저걸 봤을 때 안 와도 돼. 상당히 잘 크고 있어 지금. 굉장해. 어! 큐를 피했다고 방심하지 마. 아 감사합니다. 아 지존 잘하고 있음. 오케이. 거기서 내가 지뢰 겁먹고 그냥 빠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너의 착각. 뭐든 나분들의 관심사. 절대 착각이지. 어? 거기서 빠지지 않지. 당연히 킬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킬까지 갔지. 나이스 빠레님께서. 아 또 별풍선 칠삭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빠레님. 감사합니다. 드라고야님께서 펜가이 감사합니다. 메리뽀빠이님, 고승도 최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 뭔가 손 느린 더샤이 같은 느낌이야. 빠레니 감사합니다. 아 방송을 안 보시고 계시나? 오랫동안 진짜 시기 와. 나는 너를 공격 안 할 건데. 아, 궁만 있었으면 죽었는데 쟤는. 잘했다. 이번 딜규안도 아주 나이스였어. 뒤로 들어가서 죽여야겠다. 처치했습니다. 내가 딱 점프 뛸 때 큐로 에어본을 날리는구만. 일단 요걸 먹어줘야겠어. 좋아. 좋아. 두까비도 먹어야지, 두까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청자들의, 평캔에 대한 뭔가 그 갈망과 염원,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빠른 평캔이었다.
좋아. 이거 평캠 맞아요? 땅 한 번 찍는 거 아니야? 잠깐만, 땅 두 번 찍는 거야? 그럼 내가 땅을 한 번 찍었는데도 이 정도 빠르면 두 번 찍으면 나도 이제 더! 아, 한 번만 찍어야겠다. 나는 한 번 맞다. 두 번은 안 된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느려진다, 더 느려져. 한 번만 해야겠다, 한 번만. 뒤에 한 번 찍고 탁탁 해야지. 뒤에 한 번 찍고. 좋아. 초기화 연기 잘했어. 마지막에 죽는 것도 약간 시청자가 느끼기에도 어? 이거 실수네? 캬하하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도 실수한 것처럼 해서 재미를 증폭시켰고, 거기다가 킬 초기화까지 해가지고 완벽해. 방송적으로도 게임적으로도 이득을 봤어.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보네. 테디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테디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테디님 감사합니다. 분에게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지.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타워 밀렸네. 오케이. 이제 타워에 귀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가자. 다른 곳으로 킬을 영위하러 가자. 킬 라이프. 좋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평캠 꼭 써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그 리븐이 안 그래도 센데 평캠 안 써도 너무 이 간지를 쫓아가다가 실리를 잃는 거 아니야? 드웬님 감사합니다. 안 써도 센데 이거 평캠 안 써도 충분히 센데. 좋아. 이 하나 더 올리고. 전 그래서 안 씁니다. 에잉. 패배자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안 써도 세다고 해서 포기하면 더 세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난 포기하지 않아. 좋았어. 난 포기하지 않아. 아! 사탕님께서 오빠 평캠 한번 보여주세요 하며 별풍선 114개를 지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사탕이언님에게는 무엇보다 이거 강렬한 리액션이 됐겠구만. 감사합니다 사탕님. 고맙습니다. 여왕가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두꺼비한테 평캠은 잘 되는데 참. 일부러 더 늦게 쓴 거야. 스릴. 저거를 당했습니다. 키키키키. 아, 제롱. 아, 귀엽네. 전설의 추. 아, 대페인 녀석 이거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파세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급팬 가입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파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감사합니다 파세님. 통급팬 가입은 언제나 퀵뷰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여왕가님 감사합니다. 데디님께서 팬가입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29,259번째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고고. 퀵뷰 주면 존잘링 감사합니다. 평캔을 또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우리가 지금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오! 알았어. 개빨로 간다. 이거 노래 바뀌는 거 아니야? 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르면 해물파전, 리본 평캔 하면서 노래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건 좀 그런데. 가자. 하나 하나 더. 아기님 서포트가 감사합니다. 엄청 빨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블루 먹자 블루.
불러 먹자.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다냐? 여기서 바로 고개를 획 돌려서 두꺼비까지. 오! 점점 뭔가 손에 익고 있어. 리듬을 약간 방금 찾았어. 카테린이 감사합니다. 리듬을 찾았어.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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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리듬이야. 좋아. 이제 여기에 누가 아! 리븐이다! 내가 막아야지! 하고 오겠지. 두 명이 왔네? 이건 아니지. 여기서 점멸 이 점멸. 잘 가라. 궁을 쓴다면 너에게 줄 선물은 죽음이지. 바로 한번 궁 써보시지 특패. 특패가 궁을 쓸 리가 없지. 내가 무서울 테니까. CS가 64개니까 저쪽 팀이 아무무가 특패만 파가지고 특패가 완전 망했네. 특패 봐봐. CS가 65개야. CS를 먹을 상황을 안 만들어줬다 이거지. 근데 거기다가 로밍을 가야지 적팀이 이길만한 상황을 아무가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로밍까지 가면서 오히려 특패의 상황을 악화시킨거지. 이건 이겼다. 나미 이 녀석. 사탕님께서 별풍선 114개를 감사합니다. 사탕님 고맙습니다. 제가 나미도 딱 마지막에 잘랐으니 사실 특패까지 자르고 죽을 수 있었어. 근데 그것은 기타 커뮤니티들의 상당한 무리가 되는 행동이야. 왜냐면 속보입니다. 해물파전 여태까지 연기였습니다 하면서 원래는 잘하는데 방송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의 죽음은 상당히 저 명예로운 죽음이었지. 버퍼가 있어요? 가디움님 팽갈 감사합니다. 아 사탕님 고맙습니다. 가자.